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기가 있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생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므로 결론은 생기가 있다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생기를 어떻게 선택하면 돼. 그 선택이라는 것이, 그거는 누구 마음으로 하는 거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 뭐가 어렵냐? 그렇지만은 이 뉴 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인데, 그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작된 이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reveals. 뭐를 보여주나?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그 선택, 너희가,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제 이 과학자들은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왜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 사실 우리의 선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야. 생기냐 아니면 그 생기를 막아버리는 우리가 사기라고 불러. 사기. 자, 생기. 그리고 사기. 나를 죽이는,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런 에너지. 자, 이게 뭐예요? 생기는, 진선미야. 그렇죠?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야. 사기도 뭐예요? 진선미와 정반대. 거짓, 악, 더러움. 아이, 더러워 죽겠다. 여기는 사랑이야. 여기는 뭐예요? 증오와 분노야. 그래서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적이야.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저 자식을 미워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냐라고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것은 나의 본능적 선택이야. 이게 본능적 선택이야.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포용하고 하는 것은 선택이 필요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유전자의 상태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선택을 했을 때 놀랍게도 돌아갑니다. 근데 바뀌어요, 상황이. 예. 네. 우리는 이렇게 노화되고 점점 병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그냥 선택할 필요 없어.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는 쪽을 사망을 선택해 가고 있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죽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과 내가 투쟁을 해야 돼. 네. 싸우면서 내가 가능하면 한순간이라도 더 뭐예요? 장수할 수 있도록. 네.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불행히도 우리의 유전자들이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돼버렸어. 참 더러운 본능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는 이상구 박사는 예외인 것 같아도 다 꼭 같아요. 이상구 박사는 이런 거를, 그런 상황을 더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깨달았다고 미운 사람이 안 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상이래.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상이 뭔지를 지금 몰라. 정상은 웃기는 거라고 생각해. 왜? 정상은 뭐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는 하도 비정상적으로 변질돼 버려가지고 영생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 생명과는 거리가 완전히 반대쪽에서 살고 있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결국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최장수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계 미국인 여자야. 일본계 미국인 여자인데, 110살이에요. 110살인데, 이게 이제 사진이, 그 얼굴 사진이 탁 찍혔는데, 전혀 110살 같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 자기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면 뭐냐면 자기가 어떤
도저히 자기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기는 그걸 가지고, 아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안 들어? 들기는 들지만은, 순간적으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잖아. 그냥, 어?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다 해결되고 지나가는 거야. 왜?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초이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 어떤 사건이 닥쳤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암에 걸렸다, 이것도 어떤 사건이 닥친 거예요, 그렇죠? 이 닥친 것은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왔다. 이거는 나한테는 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오늘 이런 일이 뭐예요? 다가왔어. 그런데 이 일은 왜 다가왔냐?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왔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고 하면, it came, 자, 이런 일이 다가왔다, 왔다. It came to, 뭐 하려고 다가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왔다. 예, 네, 지나가기 위하여. 그래서, it came to pass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450번 나온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죠? 왜 이 말이, 이 영어 성경으로 원문에, 성경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요. 킹 제임스에는 450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했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 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이런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고통들이 여러 번 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온 거다? 지나가려고 온 거다. 그 이 할머니는 뭐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내가 뭐 싸워봐야,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저는 이런 심정을, 너무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돈 잘 벌던 병원을 때려치고 뉴스타트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는 아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뭐 훌륭하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내 가족은 뭐예요? 아빠가 미쳤어.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아들이 뭐예요? 미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미친 사람한테 미친 얘기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쳤지. 사람들 보면 미쳤잖아요. 근데 지금 암 걸렸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 생기? 아, 나 참 미친 소리야. 근데 그게 미친 소리 같이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정상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예요? 정반대야. 그래서 이 생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야. 그것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가 미쳤느냐. 요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과 투병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환자들의 태도는 이게 내가 낫는 방법이 뭘까? 생기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낫는 방법이 뭘까? 이게 비결이 있을 거다. 여기에 병원서는 안 되지만 틀림없이 뭔가 뭐요 비결이 그럼 그 비결을 소위 민간 요법이라고 불러. 그다음에 분명히 이 질병에 특별히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이 뉴스타트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뭐밖에는 없다? 생기밖에는 없다. 생기와 기본 여건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뉴스타트에 오셔서 받아들였어. 드렸지만 이러한 특별한 이거는 완전히 미친 생각인데 이 미친 생각이 얼마나 확고하게 나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걸으니까 나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생기는 뭐예요? 몰라. 생기는 게 뭔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또 건강식도 하고 있고. 다른 운동도 하고 있고 물도 마시고 있고 이상구 박사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낫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질병의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생기를 받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낫는다 카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 생기를 받는 것을 뉴스타트라는 어떤 민간 요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는 잊어버리는 거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거는
그냥 잠깐 뉴스타트 센터에 갔을 때 종교적으로 잠깐 받아들였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뉴스타트는 방법론으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 질병의 치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 추락을 막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 안젤라의 그 심각한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결국은 무엇으로 난 거예요? 말 생기로 났다는 거야. 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것이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려도 하나님이 벌 줘서 이 병에 걸린 게 아니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팍 왔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 그 생기로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확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관절 조직을 공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을 이 치료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절대로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생기를 받아라. 그 한마디면 끝이야. 그러면 생기가, 내가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의 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 기본 여건이 바로 뉴 스타트라는 건강식 운동, 물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절제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냥 뉴스타트는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야, 이제 앞으로 따분하게 풀만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운동하기 싫은데 맨날 또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라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이제 아빠를 괴롭히려고. 아빠를 괴롭혀서 하나님도 뉴스타트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런 생활로 돌아가도록 강압을 하기 위하여 얘들은 자기들은 생각도 없는 뭐예요? 마약을 일부러 시도한 거야. 아빠를 옛날로 돌아가면 되려고.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괴롭히자. 참 아빠를 사랑하던 아이들이었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어. 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어? 어, 그것은 어? 아이들이 뭐를 선택해버린 거요? 악령을 선택한 거요. 어, 악령을 선택. 그래서 어, 악령은 우리들의 그 이기심을 이용해서 결국 그 이기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힘들어지고 저는 그 당시에 막 죽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하, 정말 죽겠다. 그래서 참 그 순간들이 제 기억에 생생해. 제가 그냥 방바닥에 그 카펫 있잖아. 거기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할 말도 없어. 죽겠어. 그러나 두 손만은 어떻게 할게? 내가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봤거든. 예. 네. 많이 봤어. 450번이 나온다니까. 모든 이런, 정말 이런 사건들은 다 성경은 뭐라 그래?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히 너하고 같이 있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려면 뭐만 받으면 돼? 하나님과 함께 생기만 받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를 내가 받기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내가 생기를 받아서 그 왜? 나는 또는 병원에 가봐야 의사들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붙였다가 뗐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은 아니야. 그거는 AI라도 못해. 그렇죠? 이것은 초인간적인 나 인간의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무엇으로 생기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생기로 내 유전자를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본 여건만 착실히 형성시켜 드리면 그거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나가 안 지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봐야 돼. 생기 없이는 내가 생기를 계속 받고 있어야만
암도 재발이 되지를 않는 거야. 생기 잠깐 받아가지고 암 나버렸다고 해서 재발 안 되는 건 아니야. 생기를 또 안 받게 되면, 또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되면 재발하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를 배우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뭐요? 다가왔더라도 그거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그 일본 할머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지나가게 되어 있어. 지나가게 되어 있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지나간가? 결국 지나가.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그래서 아, 이건 지나가게 돼 있다. 지나가게 돼 있다. 지나가게 돼 있다. 지금 그 어떤 그 청년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쪼다야. 나는 병신이야. 이제 그것에 그냥 꽉 눌려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죽고 싶다. 뭐, 이제, 뭐, 이러면서 계속 살고 있어. 근데, 요 며칠 전에, 연락이 또 왔어. 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산에도 가고, 그래서 건강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나의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이래. 이 부정적인, 비관적인, 또는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산에 가면서 뭐를 해?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어떤 암 환자는요, 이제 이 결심을 굳게 한 사람이야. 그래, 박사님 얘기하는 대로 웃자, 노래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분이 치과의 의사였는데, 췌장암 걸렸었어. 췌장암 말기야. 있는데, 딱 그, 자기 집에서 나가서, 여종도 가고, 갈 때까지는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입구에 가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산 제일 높은 곳에 가서는 그게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요거 딱 그대로 하는 거야, 맨.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집에서 딱 나서서 그 산 등산 코스 입구까지 가는 그 동안에 자기는 웃기로 한 거야.
하하하하하하. 이제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그냥 보통 길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댕기잖아. 그 사람들이 저 앞에서 오면 너무 어? 미친 놈 같이 하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래도 해야지.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앉아서 그 길을 가면서 하하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쳐다보니까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쑥스러워. 이 인간이 쑥스럽다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이제 내가 웃는 걸 보고 지나갔어요. 미쳤나? 맛이 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무서워. 아니 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웃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뭐예요? 필요한 거야 지금. 왜 내가 안 웃고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 동안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나는 안 날 것 같고, 나는 뉴스타트 해봐야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우리 본능적으로 들어. 왜 악령이 그런 이런 사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기보다는 뭘 선택해야 된다? 생기를 선택하는 이것이 싸움이야, 싸움, 투쟁이야. 그래서 악령이 우리가 생기를 선택할 수 하지 않도록 하는 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뭐게? 쑥스러움이야. 쑥스럽지도 않냐? 창피하지도 않냐? 그 말 하면 우리는 꼼짝 못 해.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창피하고 쑥스러운 거.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해서 성공하려면 그 쑥스러움과 창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 야, 뻔뻔설 맞아, 뻔뻔설. 박수, 뻔뻔설.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맛이 갔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울까? 무서워야 될 이유는 뭐 하나도 없어. 나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맛이 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야 돼? 영향을 미쳐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 저 녀석, 저 맛이 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지나가면, 아, 웃을 일이 있겠지. 웃고 가는 게 더 좋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뭐예요? 서로서로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맛이 갔어. 창피하지도 않나. 창피하지도 않나. 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됐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그 이 악령의 방법을 사용한 거야.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 남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 이게 압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세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우리는 사로잡혔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살이 좀 찌고 이래서 체격도 뭐 그대로 이제 그렇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뉴스타트를 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는 아주 말랐어요. 너무너무 말랐어. 그래서 그 KBS 그 TV 나와서 강의할 때, 이제 그 정육점, 고기 장사들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고기 좀 먹어라. 지금 말라가지고 뭐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랬어, 저보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가 뉴 스타트를 하고 제가 제 나이 45세,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는 참 제 자신의 체격에 대하여 창피했어. 예. 그래서 그 창피한 마음으로 40년, 50년을 살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 이제 좀 그게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도 이 아빠가 그렇게, 그러니까 막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무슨 씨요? 갈비씨. 갈비씨야. 이 갈비씨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항상 창피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진 보면, 옛날 사진 보면, 말라가지고 양복을 입어도 어떡해. 예. 항상 좀 커 보여. 그래서 양복이 커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하여튼, 그랬는데,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하겠다. 라는 결심을 탁 했을 때, 이제, 스트레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아침에만 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루 내내,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쉬는 틈이 있다 하면, 저는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완전히 갈비 씨가, 그 당시에 코미디언 양석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훈하고 양석천. 양훈은 뚱뚱이고, 양석천 씨는 뭐야? 예? 홀쭉이 맞아. 근데 이 이상구도 홀쭉이, 갈비. 예.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너무 싫어서. 왜? 쳐다보면 홀쭉이 갈비거든. 근데 그게 참 힘들게 살았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는, 할 게 없는 시간에는, 이제 내가,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좀 했는데, 이제 어떤 시간이냐 하면, 제가 이제 애들, 우리 딸 둘이를 데리고, 이제 쇼핑몰로 데려가. 그래서 옷을 사야 되니까, 엄마는 없고, 그래서 그 여자애들 옷 사는데 따라댕긴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마누라 옷 사는데 따라댕기면 그 참 할 일은 없고, 이래 막 거울 보고 한참을 있어. 그리고 또 도로 갖다 놨다가 또 가서 또 가지고 와서 또 이러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서 입어봐. 입어보고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갖다 놨다가. 뭐 보고 있으면 막 속에 막 불이 붙는 거야.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 이제 그럼 여자 애들은 애들 때도 그래. 애들 때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데 아빠 의견은 얘들이 아예 아빠는 말도 하지 말래. 아빠 얘기 충고는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래. 자기들보다 아빠는 수준이 낮대. 예. 예. 그러니까 얘들 옷 다 사가지고 나올 때까지 이제 그래서 전 포기했어. 너희들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사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얼마 남았다, 뭐 이건 다 나중에 결제하자. 그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 책을 가져와서 읽는다든가, 책 읽어도 한이 없어. 애들 옷 살 때는 시간이. 그냥 한번 가면 4시간, 5시간은 뭐, 그러면 이제 얘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돈 주고 가서 옷 사고 아빠는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애들이 가면서 아빠 제발 우리 안 볼 때 스트레칭 하지 마. 왜? 자기들 보기에도 너무 꼴불견인 거야. 홀쭉이가 이 갈비씨가. 아시겠죠? 자기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옷 사고 있는 동안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할까 봐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도 스트레칭 할게 안 할게. 이거를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쑥에 창피에 꿀리지 않겠다 더 이상. 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내가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 스트레칭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 주는 거 없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쑥스러워서 그 중요한 스트레칭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바보 같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달리하면 그건 내가 그 창피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스트레칭을 안 한다? 그럼 난 어떤 인간이야? 누가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웃고 지나가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꿀리면 나는 병 낫기 걸렀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 혁명적이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각오쯤은 뭐예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택을 하라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박사님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녀석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이제 또 문자 보낼 거예요. 잘 들어봐. 그래도 선택 안 한다면 뭐예요? 그 뭐야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이게 각자의 자기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을 안 해주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야. 우린 뭐요? 남 옷 입은 것까지 간섭해. 저걸 옷이라고 이거. 뭐 저런 거를 샀어. 입고 댕겨. 그 얼마나 나쁜 생각이요. 예. 그래서 특히 일본 사회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나 어떻게 네가 이 단체에 속해 있으면 너는 이 단체의 일원일 뿐이지 너 개성은 뭐예요? 다 똑같이 해. 이게 일본 사고방식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에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눌려있다가 요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 젊은이들은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들,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예요? 이 국뽕이 생겨가지고, 뭐, K, 뭐, 밥이 어떻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잘났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잘났다고, 지금. 막, 손흥민이를 비롯해서 막, 뭐, 하면 다 잘해. 막, 신났어, 지금. 대한민국 지금 활짝 폈어.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나의 특징이 있어. 이걸 이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본 애들이 지금 한글, 케이팝, 뭐, 이래가지고 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들은 막 완전히 뭐예요? 한국 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지금 너무너무 난감해. 예. 일본이라는 그 자존심 높은,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야. 막 이런 자존심이 막 빵빵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들의 일본의 옛날의 속국이었고,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데서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역사의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한국, 한류,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표 있잖아. 이름표. 이름표를 한글로 쓰고, 일본 글들은 조그맣게 쓰고, 한글로 더 크게 이름표를 붙이고, 그렇게 댕긴대. 그래서 가방도, 이거, 내 가방, 있잖아. 그러면
가방에는 한글로 누구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걸 이제 읽을 줄 아는 거야. 서로 서로가 읽을 줄 아는 한글을 배워 가지고 이제 일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피하다, 쑥스럽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쑥스럽다, 창피하다를 극복해야만 돼. 극복해야만 돼. 이 극복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도 힘든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쑥스럽다는 거, 나도 옛날에 그 백화점 그 큰 백, 그 백화점이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몰, 예? 잘할 거요. 이제 그게 막 백화점도 몇 군데나 동서 있고 막 큰 백화점도 막 다섯 개인가 있고 막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몰이라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몰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스트레칭 하는데 이제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렇게 뭐 비웃거나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비웃는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진짜 쪼다다. 그 쪼다한테 내가 질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쪼다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스트레칭이 절대로 필요해요. 자, 여기서, 여기서 LA 공항까지 간다. 11시간 걸려. 그러면 그동안 스트레칭을 30번, 한 차례는, 최소한 한 차례는 꼭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러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때 하면 꼭 쳐다보고 웃는 비웃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면 화장실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저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장실 다 보고 나오니까 화장실 바로 바깥에서 어떤 갈비가 이러고 있거든. 이제 달밤에 체조하는 거지. 달밤에 체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한 대여섯 줄 앞에 돌아와서 자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저 뒤를 보라는 거야. 저 달밤에 체조하는 놈 한 놈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쳐다보고 그러면은 조금 비웃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하다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해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타고. 그러면요, 자기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이 나를 비웃었다는 것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다시는 안 봐!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끝나고,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나가면서 한 분들, 안녕하세요. 이러면 막, 똥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똥 만들라고 하다가, 뭐요? 지금 완전히. 이제, 이래서, 이 정도 배짱으로, 이 정도로, 어떻게? 창피를 무릅쓸 주, 쓸 만큼, 내가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내가 스트레칭 하는 게 어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지나가면서 스트레칭 몸에 좋아요. 그러 지나가면 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쑥은 어떻게 해주면 쑥 들어가나? 쑥을 쑥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쑥 들어가? 쑥 누르면 쑥은 쑥 들어가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이란 게 왜 그렇게 힘이 세냐? 근데 쑥 눌러주면 뭐요? 쑥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걸 발견했다는 거야, 저는. 아하, 쑥이란 건, 이건 완전히 허상이야. 왜? 쑥 속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너무,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쑥스러웠어. 그리고 겁이 많고, 그리고 항상 나는 어른이 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도 자신이 없어. 너무너무 막 두렵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막 쑥스럽고 막 그 쑥 덩어리였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몸이 약하고 맨날 아팠으니까. 맨날 학교, 초등학교 때도 조금 뭐 한 달 학교 잘 댕기다가도 또 아파가 열이 나고 막 이러면 한 열흘 동안 또 학교 못 가고 막 이러니까 몸에 힘도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출석 부를 때도, 선생님이 이제 누구누구 부르면 애들은 다, 예! 예! 하고 그랬는데, 이상구, 그럼,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런 애였어. 그런 애였는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변화시켜 주려고, 저한테 감투를 지어줬어. 이상구는 부반장을 맡아. 이제 반장은 다른 애들이 선출을 하고. 근데 저보고 부반장이라는 감투를 탁 씌워주는 순간, 저는 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취임 인사를 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이 나가서 씩씩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일하겠습니다. 짝짝짝. 그 다음에 부반장 이상구.
그래서 혜월아,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확 웃어. 진짜 창피했어. 응, 진짜로.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똥 만들어 버렸어. 나를 부반장으로 만들어준다. 그 담임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스러워서 조금 길을 살려주려고 했더니 네가 못한다니까 할 수 없다. 그런데 너 변해야 되잖냐. 어, 변해야 돼. 저도 다 알아.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나는 담임선생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뭐야? 변해야 돼. 너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날, 그날 제가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 근데 변화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네. 담임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은 완전 실패. 이제 내가 내 방법을 찾아내야 돼. 네.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와가서 무슨 방법이 생각났냐고 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부반장 이런 거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점차적으로 변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오늘 맨 처음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하는 건 뭐냐? 웃자. 제가 웃을 줄 몰랐어. 제가 제일 그 당시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배꼽 잡고 깔깔대고 웃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그냥 멍청하니 해가지고, 나도 웃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웃는 것도 내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웃는 연습을 나는 시작할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참 한심한 아이였는데 제가 잘한 것은 뭐예요? 선택. 나는 선택을 하자 하면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거울을 앞에 놓고 이 웃는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웃으려고 그래도 웃는 표정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이제 포기를 어떻게 해? 포기는 할 수 없어. 내가 오늘부터는 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웃는 표정을 억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놈이 나보고 하는 거야. 되게 비웃는 거야. 이거 누구야? 방 안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내가 조금 미친 것 같아. 이상하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 응. 그래서 딱 죽을 힘을 다해서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또 아무도 없어. 그 나를 으헤 하면서 비웃은 놈이 누구게? 나야. 여기서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게 제가 그 어린 나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야. 그 어린 나이 제가 처음으로 아하. 나는 내 속에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구나. 변화하고 싶은 나가 있고,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나가 있구나. 이제 지금은 그게 두 나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영, 성령, 정신님이 있고, 또한 나는 뭐요? 그거는 악령이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쑥스럽게 만드는 그 악령이, 그 잡신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뉴스타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요? 아하, 인간이란 것은, 나란 것은 좀 이상하구나. 어떻게 나는 변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가 또 있어. 이거를 싸우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피눈물 나는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나를 이제 변하지 못하도록 비웃는 해 하는 놈은, 그게 한 3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 할 때마다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딱 쳤어, 그냥 그랬어. 그거를 옆에서 누가 봤으면 웃겼지. 그 결과 일주일 후에 제가 성공했어. 그러면서 이제는 웃는 소리를 내자. 웃는 표정은 됐어 이제. 그러니까 또 예!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한 달을 싸웠어. 이상구는 위대하다는 것은 그 순간이 진짜로 위대했어. 내가 뒤돌아볼 때.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극복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웃자. 이렇게 되면서 내 성격도 어떻게 적극적이 되고, 내가 나라는 이상구라는 인간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 많은 병, 기관지 천식에, 축농증에, 역류성 식도염에, 궤양성 대장염에, 그 수많은 병 15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뭐 코미디언 비슷하게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쑥이라는 것은 뭐예요? 쑥은 없어. 쑥을 내가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에는
쑥을 꽉 쑥이라는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쑥이 다 쑥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런 생각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개성이 참 뚜렷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냥 그렇게 다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쑥스러울 때는 상대방도 쑥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내가 쑥으로부터 해방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개성대로, 특징대로 나타내는 데 대해서 전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썩 없어져.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으면 나도 쑥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도 뭐예요? 저 인간은 쑥스럽지도 않나. 이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됐다니까. 그건 저 사람의 특징이야. 당연하지. 나도 이런데. 그래서 이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알파파가 잘 됐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회복하지. 여러분, 이래서 선택. 정말 여러분들도 과감한 선택. 쑥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쑥인데, 쑥은 어떻게 하면 쑥 들어가 버린다? 쑥 놀래면 쑥 들어가 버려. 그 영원할 것 같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그 쑥도 지나갔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는 말이 아멘이지. 예, 아멘이지.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별로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번역을 이 일 후에, 이 일이 지나간 후에, 뭐, 그 말 아니잖아.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닥쳐왔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네 상구야, 네 캉, 내 캉, 함께 한다면 이거는 곧 지나가고 말 것이야. 그렇죠. 예. 네, 여러분, 모든 것이, 예, 네, 모든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